안녕하십니까. 매일신문 뉴스 한송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어르신에게 글을 가르치는 대구 내일학교가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. 대구 내일학교 제1회 졸업식과 제2회 입학식이 13일 오후 5시 대구 명덕초등학교 강당에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. 이날 대구 내일학교에 입학한 어르신 60명 중 56명이 교육감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았고,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수준의 진단평가를 거쳐 통과한 130명이 새로 입학했습니다. 이들 졸업생과 입학생의 평균 연령은 66세로 졸업생 중에는 80세의 고령자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우리는 기회를 잘 받는 것 같아요. 예. 이런 기회가 없으면 우리 참 공부를 배울 수가 없는데 너무 고맙어요. 너무 고맙고 참말로 뭐 고맙다고 말할 수도 없지. 기회를 좀잘 받는 것 같아요. 공부의 하이 돼가지고 참말로 공부의 많이 하이 돼가지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참 어쩐지 내가 참 우위 있는지 참 우위를 알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배우고는 참 좋지요. 내가 눈이 밝았겠나. 예. 그때는 눈이 어둡어가지고 영뭐뭐 동이나 어디 가면 뭐 그런 거뭐 글씨 같은 것도 써도 못 하고 지금은 뭐 수락하면 손에 넣거든요. 그러니까 동이나. 대구 내일학교는 작년 11월 명덕초등학교에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학생이 점차 늘어 지금은 성서초등학교와 금포초등학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